파크 골프 규칙 이해하기. 네, 오늘은 여태까지는 이제 흔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오비, 그죠? 뭐 오비라든지 뭐 볼 마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그 스코어 카드는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볼을 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일들은 공을 치러 가면 매번 발생하는 일입니다. 늘 발생하는 일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매번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한다고 특히 또 그렇게 보장은 못해요. 우선은 공이 움직일 때, 움직여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건데요. 우선 그린 위에 올라갔을 때를 얘기해요. 그린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티샷이라는 티박스가 여기 있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데는 여기는 이제 뭐 그런 말은 안 쓰면 잔디밭이에요. 페어웨이라고 하죠. 페어웨이. 페어웨이를 지나서 홀컵이 있어요. 홀컵. 이 홀컵이 있는데, 이 홀컵 주변에 뭐 잔디를 특별히 더 이제 공이 굴러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는 여기를 그린이라고 합니다. 그린. 여기는 페어웨이라고 하고, 엔티박스라고. 그 외 지역에 풀이 좀 긴 지역이나 물이 있는 지역, 또랑 있는 지역, 이런 데는 해저드라고 하죠. 해저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해저드 밖으로 지나서 이렇게 금이 꺼져 있죠. 거기를 네, 오비. 오비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경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밖으로는 경기가 아니죠. 이 공을 안으로 이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돼요. 오늘은, 요 페어웨이에서 일부, 또 이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9조죠. 19조에 보면, 홀컵에, 이 페어웨이에 공이 올라간 거예요. 공이 올라갔어요. 여기는 보면 이렇게 해서 홀 번호하고 이렇게 깃대가 이렇게 꼽혀 있어요. 깃대는 이것도 첫 시간인가 설명을 드렸는데, 꼽지 않아야 합니다. 꼽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꼽지 않는다, 이렇게 룰에 딱 되어 있습니다. 꼽지 않습니다. 이거를 꼽을 경우에는 벌타 2타를 먹게 됩니다. 절대 이탈을 못해 됩니다. 공은 꼽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린 위에 공이 올라왔어요. 이제는 19조, 19-1. 19-1조. 그린 위에 공이 올라간 경우에. 자, 이제 여기 또 요거를 조금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제 이 그린이 이렇게 생기고, 홀컵이 여기 있고, 여기는 깃대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을 한 사람이 먼저 딱 뒤에서 어떤 분이 쳤는데 여기 왔고, 또 어떤 분은 쳤는데 공이 여기 왔어요. 자, 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어는 제가 1번 플레이어, 여기는 2번 플레이어가 쳤습니다. 쳤는데 요 분이 퍼팅을 했어요. 톡 쳤어요. 뚜루루루 공이 굴러가다가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탁 쳤어요. 갔어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거리는 짧아요. 얼마 안 돼요. 뭐, 내지는 이제 이게 가야 될 거예요. 이 경우에, 이 분한테, 이 뒤에 분은, 뒤에 이제 홀컵에 먼 사람이 먼저 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여기서부터 공이 치기 시작하면, 홀컵을 기준으로 해서 공이 더 뒤에 있는 분이 우선으로 칩니다. 티샷 순서는, 먼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그 순서대로 하고, 치고 난 다음에 순서는 그 순서가 아니고, 홀컵에서 멀리 있는 분이 먼저 칩니다. 어떤 분은 1번 플레이어 공 여기, 2번 여기, 3번 플레이어 공 여기, 4번 플레이어 공이 여기 갔다 그러면, 그 다음 플레이는 티샷 순서에 상관없이 멀리 계신 분이 치고, 다음에 여기 멀리 계신 분이 치고, 요 분이 쳤는데, 탑볼을 쳐가지고 뚜룩 굴러가서 여기서 다시 쳤어요. 그럼 이분이 또 연속해서 치셔야 돼요. 제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린에 올리기까지는. 예. 그 다음에도 그린에 올라가서도 홀컵에 가까이 있는 분이 먼저 치는 거예요. 멀리 있는 분이 먼저 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분이 쳐야 될 방향을 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1번 플레이어가 2번 플레이어에게 마크를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볼 마크하는 방법 배우셨죠? 네, 그거 마크 해주세요 하고 네, 이거를 빼줘야 돼요. 공을 빼줘야 됩니다. 원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볼이 여기 있는데 요렇게 치면 여기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마크를 해주세요 하고 손으로 한 뼘 내지는 우리 골프 파크 골프채 설명대로 채가 딱 있고 헤드가 있죠. 요게 한 클럽이라고 합니다. 길이를 한 클럽 길이라고 하고 요거는 헤드라고 합니다. 요거를 헤드 한 개 혹은 두 개 이내에서 이 길을 가리지 않는 방향으로 만약에 언덕이 여기서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공을 일로 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쪽을 피해주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쪽을 피해줘야 되죠. 네. 근데 이게 똑바로 쳐야 된다면 좌우 가리지 않습니다. 투 헤드 이 내에서 볼 여기다가 볼 마크를 해요. 볼은 집어들고 그러면 이제 이걸 안 가리겠죠. 그 다음에 공을 원위치 시킬 때 반드시 두 개 헤드만큼 뒤에 놓고 그 다음에 공을 넣는 겁니다. 그렇게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할 때 이렇게 왔는데 원래 마크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어요. 이 거리가 한 20cm밖에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쳐서 넣고 내가 홀아웃을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19-1조 1항에 있습니다. 마크를 하거나 먼저 커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동반자에게 알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여기 서 있는 분이 딱 채를 딱 들고 서 계시죠? 이분이 여기 계시는 또 다른 플레이어 한 분에게 여기 이분이 이제 딱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채를 들고 이분에게 이분이 뭐라고 하냐 제가 먼저 홀아웃 하겠습니다 라고 동반자에게 양해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예 하면은 가서 20cm 거리니까 톡 치고 홀아웃하고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이제 매너 경기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먼저 하세요 그래가지고 먼저 해가지고 톡 쳐서 들어갔을 때 옆에 계신 분들이 아 뭐 나이스 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옆에서 응원을 해주시죠. 그러면 공을 집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멀리 있는 분이 퍼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소 올리면 벌타가 있습니다. 벌타 스타를 놓게 되겠죠. 동반자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해야 된다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20cm는 괜찮아요. 그런데 경험상 뭐 골프에서도 그렇고 파크 골프에서도 그렇고 50cm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지는 1.5m 뭐 내지는 1m 이 정도 거리에 공이 탁 가면 막 치면서 이제 뒤팀도 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이 공 이렇게 다음 플레이어들이 동반자들이 여기 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1m 안팎으로 딱 남아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1m 안팎으로 20cm가 아니에요. 1m 안팎으로 삐 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사람 공 가는 길은 아니에요. 마크를 하고 빠져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냥 치면 될 것 같아서 약간 서두르시는 거죠.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떠냐면 서두르게 됩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빨리 쳐야지. 내가 빨리 쳐야 뒤에 있는 분이 치지. 무의식 중에 그래요. 그래서 서둘러서 치다 보면 이 공이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서든지 비껴가든지. 그러면 한타가 오버되게 되죠.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치시는 분들한테 가능하면 가까이 붙어있는 자신 있는 공이 아니면 가능하면 뒤에 분이 먼저 치시든지 마크를 하세요 라고 하면 마크를 하고 나오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거리 그냥 진짜 눈 감고 투차도 들어갈 거리가 아니면 마크를 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자한테 이럴 때는 뒤 플레이어한테 아주 가까운 거리는 먼저 치겠습니다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마크를 하고 나와서 자기 순서에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